4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에 좌절된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2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. 롯데는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스와의 경기에서 2대2로 맞서던 5회 기아 황대인에게 역전 석점 홈런을 맞은 뒤 고작 한 점을 추가하면서 그치면서 5대3으로 졌습니다. 이미 남은 두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롯데는 시즌 70패를 기록하며 8위로 올 시즌을 마감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